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내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1군 감독님과 그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마틴 테일러 수석코치님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감독님이 나한테 반한 거야. 아, 너 왜 이렇게 잘하냐. 그리고 나는 어린 선수를 키우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너를 한번 이번 시즌에 꼭 기용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가 된 거죠. 감독님은 그래서 18세 선수들을 보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으면 1군 데뷔를 막 시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16살 때잖아요. 아직 18세가 아니야. 근데 월반에서 뛴 건데 감독님이 나를 이제 보고 아, 너 꼭 한번 써보고 싶으니까 1군 훈련 나와라. 1군 훈련장 나와서 훈련해보고 네가 1군들이랑 경쟁력이 있는지 좀 보고 싶다. 이렇게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저씨랑 너무 신나가지고 아 이거 뭐냐. 아 문도구 축구 인생에 시작이 이제 되는 건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그 7부 리그, 6부 리그, 8부 리그는 상관이 없어. 16살 때 내가 만약에 7부나 8부 1군에서 데뷔를 했다 하면은 그 지역이 난리가 나요. 그 지역이 난리가 나고 프로팀들에서 날 눈여겨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프로팀도 유스팀들이 아니라 프로선에서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1군 프로팀에서 날 눈여겨보기 시작해요. 아 그냥 프로팀 안 돼. 해외가 그래요. 해외가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막 고등학생 때, 막 고2 때, 고3 때 1군을 데뷔한 선수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럼 그런 선수들이 데뷔를 이런 7부나 6부에서 하잖아요. 그럼 금방 프로로 뽑혀가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들떠가지고 이제 막 아저씨랑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1군 훈련장을 이제 가기 전에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너 지금 뭐냐, 비자가 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학생비자였기 때문에 뭐 학생비자도 있다. 이런 문제랑 이런 얘기를 하고 1군에서 뛰려면 그 계약이나 이런 걸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 때는 나를 할 수가 없다. 지금 1군에 뛰길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훈련에는 오지 말고 16세랑 18세에서 좀 더 집중해서 일단 해라.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었죠. 영주권을 뭐 다른 상태였었으면은 그 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데뷔를 할 뻔도 했던 거죠. 그때 당시 1군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한 시즌을 내가 이제 16세랑 18세를 오가면서 굉장히 잘 뛰었어요. 어쨌든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해야 되나? 문도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나이 또래 때 뛴 거고 내 나이 또래 때 뛰기도 했지만 또 월반에서 뛰니까 저는 축구를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경기 수가 되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근데 되게 다행히도 그 시즌에는 16세 경기도 다 뛰고 18세 경기도 다 뛰는데 날짜가 달랐어요. 그래서 주로 16세 경기는 주말에 뛰고 18세 경기는 주중에 뛰기 때문에 경기도 많이 뛸 수 있었고 형들이랑 경쟁도 하는데 미리 프로선할 레벨 경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한 시즌을 잘 보냈죠. 그리고 이제 시즌을 잘 보내고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이제 프로선할 팀을 찾아야 되는 거야. 프로선할 팀의 유스팀 18세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축구를 그만두지 않고 축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었으니까 이제 프로선할 팀을 찾기 위해서 아저씨와 또 열심히 리서치를 시작했죠. 그때 당시가 몇 살이었나요? 16살 때. 16살이? 이제 17 넘어가는 바로 직전인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시즌이 한 4월, 5월쯤 끝나요, 영국은. 그래서 그쯤 딱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막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죠. 막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 찾기가. 왜 찾기가 어렵냐면 프로선화팀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건데 프로선화를 가려면 학교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냥 프로선화는 갈 수가 없어. 비자를 학교 비자가 나오고 학생 비자가 나오는 곳을 내가 갈 수가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렵게 해서 찾았던 게 브리스톨 로버스. 네. 3부 리그죠. 진짜 프로선화야지. 시작인 거야. 프로선화. 네, 프로 시작인 거죠. 그래서 3부 리그에 있는 브리스톨 로버스라는 팀을 아저씨가 찾았죠. 그래서 그 팀을 찾았는데 그 팀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테스트 보러 와라. 가 이제 됐던 거예요. 내 이력서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잖아. 내 로컬 팀들 중에는 가장 핫한 로컬 팀만 있었기 때문에 내 이력서가 나쁘지 않아서 5월 달에 이제 테스트를 보러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첫 이메일이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즌은 끝났고 테스트는 보러 가야 되고 프로선화 테스트잖아요. 엄청 이제 막 훈련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훈련할 때가 없잖아요.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쵸. 영국은 시즌 끝나면 그냥 해체, 그러니까 쫙 사라졌다가 다시 프리시즌 때 모이는데 나한테는 아직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비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마크 윌리엄스나 뭐 다른 사람한테 개인 레슨을 받고 있지도 않았고 이제 큰일 났던 거지. 근데 한인대회가 있어, 한인대회. 네. 그쯤에 5월, 6월쯤에 항상 영국의 한인 지역에서 열리는 대사배라는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대사배요? 대사배라고 해요. 그냥 무슨 대회, 왜 대사배인지 몰라. 네. 근데 한인 뭐 대학교 팀도 나오고 자기들끼리 그냥 동아리 만들어서 나오고
뭐 북한 팀도 나오고 거기 이제 사시는 북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북한 팀도 나오고 뭐 교회 팀도 나오고 막 성당 팀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월드컵처럼 32강부터 해요. 네. 하루 종일 하는 토너먼트야. 팀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토너먼트인데 그 대회에 이제 저도 처음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나갔던 팀 이름은 런던 유나이티드라는 팀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된 형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형님들이랑 또 강쌤이라는 이제 그 주장이 계셨죠. 아저씨가 그 분이랑 해서 이제 만든 팀인데 그 팀에 나가서 이제 팀 경기를 대사별을 뛰게 되었죠. 대사별 뛰었는데 왜 뛰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레딩 FC에 있었던 남태희, 지동원, 김원식 이 선수들이 그 대사배에 나온다. 레딩 지역의 한인팀으로 나온다가 된 거야. 그리고 아마 BC였나 그랬을 텐데 그쪽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 기억에는 손흥민이랑 이용재랑 이런 선수들은 그 팀에서 뛰었던 걸로 알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랑 같은 조에 레딩팀이 있었던 거지. 아 같은 조에? 같은 조에. 근데 그때 당시 그 레딩팀이랑 뛰는데 김원식이랑 뭐 남태희랑 지동원 이 셋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진짜 각광받던 유스들이고 다 연령평 대표 뛰던 선수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난 뛰어보고 싶은 거야 그 선수들이랑 이제. 아 내가 실력이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렇게 해서 경기를 뜁니다. 그래서 그룹 스테이지 때 레딩이랑 뛰는데 남태희가 왼쪽 윙이었는데 우리 오른쪽 백이 그 40살 넘은 아저씨였어 그 근데 강쌤이 남태희를 그때 다 막았어. 아 진짜.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레딩 상대로 2-1로 이겼어 그룹 스테이지에서. 이겼어요? 이겼어. 근데 거기도 그 셋만 선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비선출 느낌 이런 사람들이었던 네네.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웃으면서 맨날 그 이후에 아저씨랑 맨날 하던 말이 야 난 남태희 잡아본 사람이야. 어? 야 남태희 내 주머니 속에 있다. 막 이런 장난 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 뛰고 이기고 올라가서 4강 때 BC라는 팀을 만났는데 아마 BC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손흥민이랑 이용재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쪽 팀은 어나더 레벨이었어. 약간 레딩 애들은 좀 설렁설렁 뛰었다 느낌이었다고 치면 네. 이쪽은 뭔가 목숨을 걸고 뛰었어. 근데 그때 내 기억에 맞는다면 그때 손흥민이 진짜 개빨랐어. 그래서 개털렸어 우리가. 그때 4-0인가? 3-0으로 털리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었죠.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각광받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시지 않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손흥민보다는 남태희였죠. 그때 당시 남태희, 김원식, 지동원이 더 핫했었죠. 더 왜냐면 한 살 많거든. 네네. 내 나이 또래니까 남태희, 지동원, 김원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더 각광을 받던 때여서 우리는 그거밖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은 아마 그 선수들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잘해서 우리가 졌는데 그냥 그런 썰도 중간에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다 하다가 제가 테스트 날짜가 와서 이제 1차 테스트를 보러 갑니다. 근데 1차 테스트는 뭐냐면 지역팀들, 로컬팀. 제가 뛰었던 게 이제 뭐 AFC 윈블던, 킹스토니안, 토팅엄 무침, 올드샷 이게 아직 다 지역팀이잖아요. 프로토나 팀이 아니란 말이지. 그 지역팀들이 전국에 있는 선수들을 막 200명인가 모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네. 1차가. 갔는데 나랑 흑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 런던에서 온 애가. 근데 우리들이 그냥 씹어먹었어요. 둘이요? 둘이 같은 팀이었는데 네. 둘이 그냥 다 씹어먹었어. 그때 당시에 가서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체력 테스트. 쿠퍼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내가 그걸 1등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이제 막 훈련하고 경기까지 가는데 그 경기를 하는데 나랑 걔는 왼쪽 백이었고 난 그때 당시 오른쪽 윙이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왼쪽 윙에 넣어서 그냥 개 씹어먹었어 둘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잘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축구 선수는 옷잘 입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축구 잘해 보이게 입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타킹 여기까지 올라오는 흰색 스타킹 딱 신고 귀걸이 좀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머리도 그때 이제 빡세 보이게 하고. 영국에서는 뭐 귀걸이 끼고 이런 게 좀 축구가 잘해 보이는 룩인가요? 약간 그런 게 있죠. 그 체브, 잉글리시 체브 얘기 내가 옛날에 라이브 방송에도 했지만 잉글리시 체브들이 저를 축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잘 노는 애들이 축구를 잘했어 영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나도 내고 가야겠다. 이거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감독이 나 딱 봤을 때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기 쟤 좀 축구 좀 하게 생겼는데 아니면 반대로 쟤 아시안인데 왜 이렇게 힙하지?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지. 올드샷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 5분가 그랬으니까 제일 높은 팀이었잖아 내가 뛰었던 팀 중에. 네. 올드샷에서 그렇게 4경기 뛰고 잘렸는데 올드샷 딱 트레이닝 뭐 있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감독이 날 처음에 딱 봤는데 안 좋아하는 거야. 왜요? 너는 아시안인데 왜 그러고 다니냐. 그 감독님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야. 아... 오히려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대 성향인 거지. 네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그걸 하고 막 이러냐. 네. 그러지 말아라.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빠질까봐 네. 그런 거 아니다.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게 봤었어 나를 처음에.
근데 내가 이제 체력 테스트나 경기를 씹어먹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와가지고 너 잘하네. 2차 때 보자.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2차 때 보자 하고 돌아가서 또 혼자 운동하고 그 런던 유나이티 팀 형들이랑 막 맨날 풋살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운동을 하려고. 근데 운동을 하고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저씨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빨리 단정하게 입고 뛰어나와 중국집으로. 그래서 나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야 형 상관없이 빨리 뛰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갔어. 근데 거기 설기현이 있었던 거야. 아, 그 중국집이에요? 네. 설기현, 지금은 뭐 감독님이라고 할게요. 설기현 감독님이 이제 자녀분들이랑 와이프분이랑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근데 레딩에서 뛰고 있을 때요. 설바구도 시절. 엄청났을 때 시절이지. 중국집에서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날 부른 거야, 그냥. 네. 그래서 가가지고 아저씨 왜 부르세요? 하니까 아이씨 기다려봐, 인마. 아저씨가 나 할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죄송한데 역시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냐. 지금으로 생각하면 식사하고 있는데 실례지만 좀 실례죠. 엄청난 실례지만 아저씨는 간절히 했던 거야. 나의 축구선수로 만들고 싶어서 가가지고 이제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하니까 아 밥 다 먹고 찍어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죠. 설기현 감독님이랑 사진 딱 찍었어. 찍고 나서 이제 아저씨가 바로 작업을 들어갑니다. 네. 설기현 선수님 혹시 이 문홍이랑 아이도 지금 축구를 하는데 지금 프로선수 테스트도 보고 있고 지금 잘해지고 있고 1군에서도 한번 콜업을 받았었다.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운동량이 필요한데 설기현 선수님이랑 개인 레슨을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렇게 아저씨가 부탁을 했어. 그래서 설기현 선수가 당황했어. 막 씨발 사인해달라 이게 아니라 개인 레슨 자기도 지금 레딩에서 뛰고 있는데 개인 레슨 해달라 이런 말 누가 해. 그쵸. 아마 설기현 선수님도 기억할 수도 있어. 나중에 내가 진짜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나도 감독을 할 거니까 아마 기억하시지 않을까. 저도 기억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레슨 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설기현 감독님이 아 뭐 그거는 제가 뭐 구단이랑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힘들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연락처 드릴 테니까 경기 보러 오시거나 이런 한번 보러 놀러 오셔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갔죠. 사진 찍고. 아 좀 아쉬운 만남이었네요. 아쉬운 만남이었어. 나는 레슨 진짜 시켜주길 바랬었거든. 왜냐면 그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그 레딩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MOTD 보면 맨날 설바도 막 진짜 나오고 이래가지고 되게 좋아했었거든 설교 선수를 그때 당시. 그래서 막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아저씨가 이제 레슨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야. 2차 테스트 가기 전에 네. 운동 좀 해보고 싶으니까 꼭 네. 전화를 했는데 네. 지금 저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아 바뀐 뒤통수 맞은 거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간절했었던 거야. 프로 선수한테까지라도 레슨을 받아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었던 이런 게 이제 간절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제 2차 테스트를 갑니다. 2차 테스트는 뭐냐면 그날만 본 게 아니야. 그날은 런던 지역에서 온 선수들이랑 뭐 어느 지역에서 온 선수들만 봤다고 치면 로컬 팀들끼리 뛰는 걸 하나 더 해요. 거기서 이제 선별된 애들만 데리고 22명을 데리고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 그래서 90분 경기를 뛰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 첫 테스트, 1차 테스트는 진짜 못하는 애들도 있었다고 치면 2차 테스트에는 내가 실제 킹스톤에서 리그 경기 뛰는 느낌? 훨씬 순위 올라갔어. 근데 거기서 뛰는데 나랑 흑인 친구는 당연히 또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때 같이 갔다가 왔으니까 런던 산다 그래서 2차부터는 우리 아저씨랑 같이 차 타고 같이 다녔어. 나중에 이야기를 흘러가면 이 친구가 나랑 영국 칼리지 대표팀 같이 가거든 결국. 아... 단짝이네 둘이. 네. 그래서 같이 테스트를 또 보러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같은 팀이고 난 또 왼쪽 윙을 뛰고 얘는 왼쪽 백을 뛰었죠. 같이 경기를 뛰는데 우리 팀이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밀리고 상대편이 우리를 그냥 거의 씹어먹는 느낌인데 탑격자가 4명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둘이 우리 둘이었어. 우리 팀이 밀리고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테스트 때 감독님이 우리를 되게 좋게 봤던 거야. 4명을 뽑아서 3차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3차로 넘어간다는 건 3차부터는 프로산하에서 잘린 애들 막 아스날에서 잘리고 오는 애들 입스위치에서 잘리고 오는 애들 뭐 저쪽 다른 막 그런 2, 3부 리그에서 잘리고 오는 유소년 애들이 오는 게 3차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엄청 빡세지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를 가기 전에 또 런던 유나이티드 형들과 풋살을 하면서 항상 체력을 올리고 운동을 할 때였어. 그때 이제 막 풋살장에서 풋살을 하는데 골스라는 윈블던에 엄청 큰 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풋살장만 막 10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큰 경기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시설이 좋아. 거기서 맨날 풋살했거든. 막 풋살하다가 어느 날 풋살을 하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야. 누구예요? 미하엘 발락, 마이클 발락. 아... 첼시에서 그때 당시 뛰고 있었고 자기 아들 데리고 아들 풋살시키려고 왔던 거지. 아... 그 미하엘 발락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리그가 있어요. 그 풋살 리그가 있어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이제 리그하고 있으면 엄청 치열하게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미하엘 발락이 이제 우리 경기를 보고 있는 거야.
왠지 몰라. 기대되겠네요. 보고 있는 거야. 그 나는 약간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개잘해 보여야겠다. 내가 진짜 존나 잘해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열심히 뛰었어. 그러다 이제 발목이 돌아갔지. 그 경기에서? 네. 그렇게 진짜 치열해요. 그 아마 이 영국에서 축구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알 거야. 골드에 가면 리그가 돌아가고 심판도 있고 다 있어. 얼마나 빡센지. 거기서 싸움도 많이 나요. 거칠어가지고. 그냥 막 당겨. 근데 그다 내가 당긴 거야. 당겨가지고 이제 발목이 완전 아작이 났어요. 바로 부어오르고 막 이런 상태였지. 그래서 괜히 마이클 발락 앞에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잘 보이려다가, 잘 보인다고 솔직히 될 것도 없었는데 네. 하다가 이제 다치고 3차까지는 테스트가 이제 2주인가 밖에 안 남았고 네. 절망에 빠지게 됐었죠. 그때 당시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